오늘 컨텐츠는 창원 국제사격장에 가면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또 저기 봐야 클레이 사격이나 권총 실탄 사격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꼭 이 에어소프트나 서바이벌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맨날 산이나 들이나 돌아다니면서 총만 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게임 아닌 이런 근처 집 근처에 이렇게 사격장이 있으면은 사격장도 오고 또 그 사설 사격장보다 아무래도 이 국제 사격장이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저기 보시면은 레이저 전투 사격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저희 팀 예전에 요 대회에 나와서 저희 팀이 1등이랑 3등을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 전투 사격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건물에서. 그래서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한 번씩 이렇게 야외로 놀러 와서 실제 총도 쏴보고 게임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재TV하고 같이 창원 국제사격장에 오면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체험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전체적인 전경은 이런 식으로 엄청 넓고 같이 와서 이렇게 위에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뭐 규모는 그렇게 확 넓고 이런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에어소프트라는 거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친지분들이랑 게임하러 많이 놀러 오십시오. 락드 로드. 선수하고 조준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이걸 나중에 머리띠 다 쓰실 건데 머리띠가 타켓입니다. 타켓을 머리 쓰시면 이걸 통해서 머리 전체 365도 머리 전체가 타켓입니다. 정확하게 머리띠를 맞추실 거 없고요. 얼굴 중심까지도 이걸 봐요. 타켓이 한 군데 있는데 상대는 총 앞부분. 자, 요거 센서이기 때문에 여기 맞아도 내가 한번 아웃 되는 걸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타켓이 두 군데 됩니다. 머리 아예면 총 앞부분. 자,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이 앞에 있는 빨간 불빛. 자, 레드 팀은 빨간 불빛이고요. 블루 팀은 파란 불빛입니다. 자, 색깔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을 한 대 맞출 때마다 불빛이 한 개가 없어집니다. 자, 총 6번을 맞으면 이 스피커에서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내가 아웃 당한 걸 알려드립니다. 자, 아웃 당한 순간은 상대방 1점 획득하고요. 전반 10분, 후반 10분 동안 최고 점수를 높게 했던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팀킬도 되나? 팀킬도 팀킬 안 되네. 저번에 우리 대회 했던 거 반동될 거 그랬는데 이거 반동해. 내가 여기 와서 가까이 있으면 10번이 되고 죽으면 여기 10번이 되고 계산전 이거? 성격 급해가지고 1 2 3 Ready Gain the lead Tango down Tango down. 벌써 죽었어. Locked and loaded. 벌써 죽었어, 벌써. 바뀌면 안 돼요, 나가요, 나가요, 나가요.
안 돼. 아, 왜 땡겨? 너무 밀린다. 저 앞에서 킬 많이 했다. 앞으로 가야 된다. 안 죽어 내가. 락은 노래. 아, 이런 진짜. 아. 가자 승희야. 앞에 앞에 앞에. 자, 음평배 활용해서 숨어 쉬십시오. 와우. 스나이퍼전입니다. 스나이퍼전. 한 발 맞아도 죽고 한 발 쏘고 장전. 자, 공격은 10% 피부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와, 빡세다. 자, 손만 있긴 해, 손만. 요! Enemy down. 다이. 저기 게임을 총 마쳤습니다. 게임을 마쳤고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근데 10명 정도 되면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놀러 오는 거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는 게임입니다. 쳐야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건물이 권총이랑 공기총 사격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없었으면 그냥 그 실탄 유액기 되면 돼요. 형님 결제합시다. 상민아, 그러면 그 1인당 권총하고 그 다 해갖고 3만 이거는 공기총이잖아. 네. 내 이거 저번에 와서 사봤는데, 아, 내 이거 재미없어. 힘들기만 힘들고. 그냥 반동 돼. 덮고 핑, 핑, 아. 핑. 보자. 일단 이렇게 권총 9mm 입장권을 밑에서 끊었습니다. 끊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총을 쏘러 가겠죠. 10명 이상은 이거 10명 이상은 끊으시면은 그 2,000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할인 되니까 많이 오면 많이 오시면 좋겠죠. 네. 고기는 잘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재님도 12,000원. 반갑습니다, 카부님. 반갑습니다. 아재님도 계시네요. 카부님 오늘 일정 끝났어요? 제가 건방 TV를 잡아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쏠 겁니다. 저는 더 빨리 쏴. 사람들이 되게 빨리 쏜다. 변명할 거잖아요. 네. 천천히 쏩시다. 탕탕탕탕탕. 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빨리 쏜다 우리. 사람들이. 네, 진짜 천천히 둘이 쏴서 비교해보자. 이게 그러면 저희 팀과 대결하는 실탄 경험이 저와 대결을 처음에 쏘는 그 포인트만 유지하면 되는데 탄착군이야. 이게 우리가 미리 반동이 생길 거 예상해서 이렇게 쏘다가 내려버리는 당기면서 내려버리는 거야. 이게 탕 하면서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냥 가볍게 쏴야 돼. 가볍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반동 생기기 전에 탕구나. 아 근데 이건 답답할 만하다 진짜. 자 성도다 이거 형 IPS 씨랑 아마추어. 저는 사격을 하고 왔고요. 운이 좋게 표적에 다 들어갔네요. 그래도 권총 사격은 정말 재밌어요. 9mm를 쐈는데 38이나 45 구경은 조금 반동이 심하다고 해서 9mm를 사용을 했고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권총 다 쓰고 클레이 사격 하러 갑니다. 권총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클레이 사격은 안에서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산탄총 관광 사격장. 팀원들이 이제 저기 오고 있네요. 내가 쓰라고 해야지. 두 번 걸 수 있어. 못 맞추면 한 번 두 번. 초보자 예습하는데. 실탄 두 발이 들어갑니다. 실탄 두 발 넣으시고 손잡이 잡고 몸통 잡고 위로 올리기만 하면 결합이 돼요. 장저도 된 거예요. 당기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손가락 미리 넣지 마시고요. 미리 넣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빵 쏠 수가 있어요. 오발 방지 위해서 손가락 빼주시고 결합하고 어깨 안쪽에 말랑한 부분 있죠? 면척 확실하게 해주시고 광대 대머리판 위에 확실하게 딱 붙여주시면은 총 끝에 튀어나온 초록색깔 형광색 가름새가 보일 거예요. 성원생 가름새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산탄총은 가름자가 없어요. 가름새만 보시고 전방을 향해서 조준하시고 손가락 넣고 사격 준비되셨다 고우라고 외쳐주실게요. 고우라고 외쳐주시면 저희가 접시를 날려드립니다.
접시가 날아가게 되면은 내 눈과 가늠새가 접시를 따라가서 접시랑 가늠새 만날 때 과감하게 땅 쏘시면 돼요. 두 발 다 쏘고 나면은 레바 우측으로 밀고 몸통 아래로 당깁니다. 다손 탄피가 튀어나와요. 얼굴 쪽으로 향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밀고 당기고 탄피 제거하고 다시 두 발 넣고 쏘시면 돼요. 저희가 호명해 드릴게요. 두 분씩 들어오시면 됩니다. 크레인 사격 다 하고 나왔습니다. 재밌네요. 역시 총은 실탄이 재밌어. 실탄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 창원의 국제사격장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어요. 오전에 일찍 도착해서 처음 했던 게 뭐야 저거 그 레이저 태그 서바이벌 게임 5대5로 우리 저희 서바이벌 팀 팀원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고 두 번째로 저기 보이는 관광사격장에서 그 9mm 베르타 권총 사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산탄총 사격장에서 크레이 사격을 25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말에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창원 국제사격장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도 즐기고 또 실총도 쏘고 이런 재밌는 레크레이션을 여러분들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디로?